비크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실의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 5층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1년에 론지인 관련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죠. 20, 30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명품 시계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혹시 잘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론지인의 190주년이 2022년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0주년 행사에도 제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론지인에서 감사하게도 또 초대를 해주셔서 클로버 여러분들께 이 론지인 190주년 행사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또 이제 신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제가 먼저 받았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웰컴존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 뒤에 보시면 로고가 계속 변화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이 론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의 변천사가 굉장히 또 두드러지는데요. 이 론지인은 1832년에 설립된 이후에 1867년부터 론지인의 브랜드명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9년에 이 스위스 연방특허청과 1893년에 세계지적재산권협회에 이 로고를 등록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네, 이 로고의 변천사를 보시면 공통점이 보이실 텐데요. 이 모래시계 문양과 날개가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 론지는 비행 중에도 시계가 작동을 하고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이 로고에 계속해서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웰컴존에 보시면 거울이 있는데요. 이 론지과 마스포츠, 이퀘스트리언 스포츠와의 인연을 거울에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1912년에 처음으로 세계적인 마대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오늘날까지 홀스레이싱, 점핑, 마라톤레이싱, 종합마장술대회와 인연을 맺고 있죠. 자, 그럼 웰컴존을 지나서 메인 디스플레이 존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정말 멋지네요. 이 메인존에서는 신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시계는 론지인의 레전드 다이버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좀 구매를 고려했을 정도로 아이코닉한 시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36mm고 오른쪽 시계가 42mm입니다.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42mm를 착용을 하시겠죠. 이 컬러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42mm의 케이스에는 두 개의 컬러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베이지 다이얼의 패브릭 스트랩. 컬러가 좀 베이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샌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컬러의 나토 패브릭 스트랩 모델이 또 새로 출시가 됐어요. 자, 이 왼쪽에 보이시는 36mm 사이즈는 총 3개의 컬러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 지금 보실 수 있는 버건디 컬러의 패브릭 스트랩 모델이 있죠. 제가 요즘 또 버건디 수트를 좀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 수트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이 레전드 다이버는 이 다이얼의 음영? 좀 그라데이션? 그런 부분이 좀 매력인데 버건디 컬러가 유난히 그 느낌을 좀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영롱해 보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지 패브릭 스트랩도 출시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 컬러의 패브릭 느낌의 레더 스트랩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36mm 사이즈는 보통 이제 여성분들 드레스워치도 이 정도 크기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버건디 컬러도 이제 여성분들의 코디에 좀 매치하기가 쉬운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론지인의 엘레강트 컬렉션입니다. 이 엘레강트 컬렉션 역시 론지인은 굉장히 스테디셀러이죠. 여기서는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트랩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사과와 옥수수 소재로 만든 이 식물성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을 위한 좀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론지인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또 실물 가져와 주셨는데 보시면 진짜 좀 레더 스트랩처럼 생겼어요. 일반적인 겉면은 사과 껍질을 재활용한 소재라고 하고요. 그 안쪽은 옥수수를 활용한 소재라고 합니다. 딱 육안으로 보면 그냥 레더 스트랩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구성도 레더 스트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탄탄하다고 하고 촉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그냥 누가 말 안 하면 레더 스트랩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하이드로 콘퀘스트입니다. 이 하이드로 콘퀘스트의 커먼웰스 에디션이에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커먼웰스 게임즈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72개국 정도 되고 그 국가들 간의 종합 스포츠 대회를 커먼웰스 게임즈라고 하는데 7월에서 8월 정도에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이 커먼웰스 게임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에디션이 하이드로 콘퀘스트 모델에 적용이 됐어요.
사실 이 론진이 1960년대부터 커먼웰스 게임즈의 타임키퍼이자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에디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또 올해가 또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피스 한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하이드로 콘퀘스트보다 굉장히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온사인 불빛을 받은 듯한 그런 화려한 느낌인데 또 엄청 막 눈에 띌 정도로 화려하진 않아서 기존의 하이드로 콘퀘스트보다 조금 더 특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착을 해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론진 스피릿 존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론진 스피릿도 이제 굉장히 팬들이 많은 모델이죠. 이번에는 이 줄루타임이라는 모델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델들인데 굉장히 영롱하죠. 일단 컬러는 세 가지예요. 블랙 컬러가 있고 그리고 블루 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트라사이트 컬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안트라사이트 컬러 원래 이제 좀 컬러 이름이 좀 어려울수록 멋있거든요. 네, 마음에 드네요. 원래 이 론진에서 두 번째 시간대를 표시를 하던 최초의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줄루타임이라는 표현의 뜻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항공에서 쓰이는 그리니치 표준시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러그가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착용을 했을 때 좀 더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브먼트도 새롭게 또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칼리버 L844 무브먼트가 탑재된 GMT 모델이고요. 이 론진 스피릿 줄루타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한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1930년에 영국에서 호주까지 비행을 한 최초의 여성 조종사였던 이 에이미 존슨이라는 분이 두 가지 시간대가 같이 표시되는 워치를 가지고 횡단에 성공을 하셨었고 그 다음해인 1931년에는 일본에서 미국까지 최초로 태평양 횡단을 한 클라이드 펭본과 휴 헌든이라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론진의 이 GMT 시계를 가지고 비행을 하셨었죠. 이런 뭐 히스토리와 헤리티지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론진 스피릿 줄루타임이 출시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아까부터 이 론진 스피릿을 착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40mm 제품인데 굉장히 좀 드레시하죠. 오늘 수트랑도 좀 잘 어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론진 스피릿의 새로운 젠더리스 사이즈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케이스 크기가 37mm예요. 보시면 이 다이얼 컬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새롭게 출시된 샴페인 컬러 다이얼이 굉장히 좀 돋보이고요. 그리고 뭐 론진 스피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데이트 창이 3시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근데 6시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론진 스피릿 줄루타임 안트라사이트 다이얼 모델을 한번 시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데요. 오늘 착용한 반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제 수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기능을 하나 들었는데 이 시계 스트랩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면 드드득 하면서 네.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하고 다시 풀 때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손목 두께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착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트랩 퀵체인지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끼울 때도 줄줄이 용이하겠죠. 굉장히 컬러풀하죠. 이쪽 존은 또 여기서 이제 컬러 컬렉션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바로 론진의 라그랑드 컬렉션이랑 돌체비타 모델들인데요. 먼저 이 원형 케이스를 가진 게 론진의 라그랑드 컬렉션입니다. 1992년에 출시된 모델이죠. 보시면 이제 굉장히 컬러풀한데 이 폴리싱 처리한 레코 다이얼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베젤이 굉장히 눈이 부시죠. 네, 다이아 세팅이 된 베젤이 두드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스퀘어 형태의 케이스를 가진 모델이 이제 론진의 돌체비타인데요. 1997년에 출시가 된 모델이고 마찬가지로 폴리싱 처리한 이 화려한 레코 다이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6시 방에 보면 스몰 세컨즈가 있는데요. 이 스몰 세컨즈의 테두리가 이 로듐으로 또 도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둘 다 이 론진이 지금까지의 브랜드 명성을 얻는데 큰 기여를 한 모델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올해에는 기존 디자인은 유지를 하면서 다섯 가지 모노크롬 베리에이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블루, 레드, 오렌지, 그린 이렇게 있는데 블랙 컬러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컬러풀하죠. 네, 지금까지 2022년 이 론진의 190주년 기념 행사에 와서 이 신제품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일단 이 시계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원래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론진이 변화가 좀 없고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둘러보니까 다양한 좀 시도를 하면서 좀 혁신적인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나 굉장히 이제 과감한 컬러를 시도한 그런 여성 라인들이 좀 눈에 띄었고 친환경 스트랩도 저는 재밌었고 다이얼 사이즈가 또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남성 팬분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여성 라인업이 또 강화가 됐기 때문에 론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여자친구나 아내분을 데리고 부티크에 방문을 하셔도 같이 좀 둘러보기 되게 좋아졌다? 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항상 또 이제 원픽을 꼽아야 되죠. 또 오늘 시계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신제품 중에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걸 하나만 딱 꼽으면 이 론진 스피릿의 줄루타임 그 중에서 안트라사이트 컬러의 다이얼이 정말 예쁩니다.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제가 또 이제 딥그린 컬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코닉한 컬러가 좀 되게 잘 나온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론진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신나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신제품들이 부티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게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그때 방문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게 190주년 기념의 마스터 컬렉션 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여기서 미리 봤습니다. 근데 아직 엠바고여서 영상에서 내보낼 수는 없고요. 근데 확실히 좀 컬러나 디자인이 되게 영롱해졌어요. 이 마스터 컬렉션은 워낙에 베스트셀러니까 기존에 론진의 어떤 다른 시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관심있게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멋진 론진의 시계들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hris.